박보영님의 종목이고요.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거의 비슷한 매수가를 들고 계신데 44,050원, 비중은 10%입니다.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요새 좀 시들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이 좀 오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새 다시 한번 좀 기대감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락이 이제 멈춰주는 느낌인데요?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. 그쵸. 6월 한 달 동안에는 대왕고래 내에서도 이 종목이 거의 대장이었잖아요. 그런데 내려올 때는 30% 그냥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요. 보세요. 무섭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? 네, 제가 두 가지 종목 보라고 했습니다.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,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유전에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페인트 주두까지 날아갈 정도였으니까, 종목이 막 40개, 50개가 해당 테마에 속해 있을 정도로, 이제 국내 테마주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테마로, 분류를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종목 보라고 했던 건, 첫 번째가 한국가스공사였고, 두 번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. 실제 수혜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종목이었고, 실제로 시추 이후에 뭔가가 실제로 발견이 돼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면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.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테마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중심주들은 제가 항상 모멘텀이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. 지금 한국가스공사 보세요. 그러니까 원웨이로 올라갔고 원웨이로 내려왔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좀 잡아볼 만한 가격에 잡아봤다라고 저는 먼저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. 네,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단기 낙폭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다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. 왜냐? 대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간 이 수많은 수급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. 제가 보통은 모멘텀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한국공사가 올라갔던 여기랑 이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가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자, 이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딱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가격에 볼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. 그래서 잘 사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갈 때 어디 단계에서 추가로 담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4만 원 정도 때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. 물론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상방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뭐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분할 매도 잡으시면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4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잡아보시면 되겠다. 그리고 이슈 자체가 이건 단발성 이슈가 아닙니다. 실제로 국가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다가 사이에 들어갈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. 큰 정유사들 그리고 큰 석유 관련 기업들도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산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반기 초에 선정도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만큼 그러면 추가로 어떤 기업이 여기 합류할 것이냐 가능성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 테마로 인한 수급 발생이 다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올해 12월까지 열려 있습니다. 그러면 굳이 막 너무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기간 자체도 여유롭고 다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돌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순환매. 지금처럼 순환매 장세에선 수급이 한번 돌고 나서 이 대왕고래에 수급이 들어오는 순서가 또 올 겁니다.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멀진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기다려보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. 그리고 다만 올라갈 때 단기뷰로 좀 보셔야 됩니다. 테마는 보신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래서 좀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뷰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한 수익 실현 있죠. 한 10% 내외 정도의 단기 수익 실현으로 비중 줄이고 그리고 좀 더 볼 것들은 적은 비중으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반등이 나올 때에는 조금씩 비율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보유 비중이 10%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모멘텀을 들고 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.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종목 지켜보면 좋다라는 게 한 가지 지금 한국가스공사고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